네, 올해 첫 IPO 주자는 오토엔이었는데요. 기관 수요 예측에서 이제 흥행 점수를 보였군요. 자, 이해라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지난해 IPO 시장이 워낙 네. 뜨거웠었잖아요. 이 공모 금액으로만 해도 20조 원을 넘어섰는데 올해는 뭐 25조 원 정도 돼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역시나 이 IPO 공모 시장에 대한 관심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첫 주자로서 오토엔이 나서게 된 것이죠. 원래 지난달 초에 좀이 상장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뭐 증권신고서 정정 이슈가 있어서 지금 한 달가량 좀 늦춰져서 이 절차가 진행이 된 것이고요. 앞서 8일에 걸쳐 양 이틀에 걸쳐서 기관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됐는데 수요 예측 경쟁률이 나쁘지 않게 좋게 나왔습니다. 1713대 1 수준을 기록을 해서 카카오페이가 1714대 1을 기록을 했으니까요. 비슷한 수준이었고 작년이 공모 청약 경쟁률 평균적으로 봤을 때 1200대 1 수준이어서 그보다 훨씬 이제 상회하는 그러한 결과치를 내게 된 것이죠. 한 1760곳 정도 기관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1600곳 정도 정도가 이 공모가 희망밴드 상단 이상의 가격을 적어냈다고 합니다. 이 하단을 적어낸 곳은 단두 곳에 불과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15일, 뭐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기간이 나눠져 있기는 한데 의무적으로 보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기관의 비율을 살펴보니까 약 8%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점은 조금 아쉽게 남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관들이 이렇게 높은 관심을 보였던 만큼 그래도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수요 측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공모가 이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한 공모가로 확정이 됐고요. 4,200원에서 한 4,8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11% 높은 5,3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모 금액 역시나 한 138억 원 정도로 모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는데 이보다 또 확장을 해서 153억 원 정도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오토엔이라는 기업을 좀 알아볼까요? 네, 2008년에 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사내 벤처로서 이렇게 출범을 한 기업인데요. 한 4년 정도 있다가 2012년에 스핀오프,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이제 분사를 해서 나온 기업입니다. 지금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이 현대차 그룹의 사내 벤처 첫 1호 상장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모빌리티 산업에서 이 차체 제조 분야도 있지만 좀 비포 마켓, 애프터 마켓 이렇게 좀 크게 구분을 해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포 마켓이라는 것은 이 차량 출시 전에 미리 장착이 되는 제품군으로부터 형성을 해보는 시장이고요. 애프터 마켓은 이제 차량 구매 이후에 소비자가 본인 취향에 맞게 뭐 커스터마이징한다고 하죠. 액세서리를 부착을 한다라든지 튜닝 제품을 부착을 한다라든지 이것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애프터 마켓으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오토에는 그래서 이 차량 개발과 생산, 판매가 이루어지는 비포 마켓과 그리고 차량 구매 이후에 발생을 하는 애프터 마켓을 좀 이어주는 플랫폼, 아우르는 플랫폼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마켓에서 이 수요가 어느 정도 검증된 제품들을 신차 출시와 연계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뭐 점검이나 세차 이런 구매 이후 차량 관리 수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장인 애프터 마켓의 유통망을 구축을 하면서 그간 이렇게 사업을 키워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오토엔 자체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들의 제품도 자체 온라인 쇼핑몰이나 뭐 다른 이커머스 이런 기업의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주요 플랫폼 매출처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체 브랜드 몰을 디테일링이라고 해서 갖고 있습니다. 표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그리고 또 보시면 현대 자동차 그룹과의 협력 관계도 좀 눈에 띕니다. 뭐 블루멤버스 카 라이프몰이라든지 뭐 현대커머셜, 고트럭몰 등을 통해서 여러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 매출 가운데 이 신차와 연계한 상품이 한 55% 정도, 그리고 현대기아차몰이 24%를 차지해서 현대기아차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도 이 제네시스나 아이오닉, 캐스퍼 이런 차량에 직접 적용이 되는 지급품이나 신차 옵션도 함께 공급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매출 성장세가 시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해 3분기까지의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367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21억 원 정도여서 작년 연간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토엔 지금 기관 수요 예측에서 이렇게 흥행을 했다고 하면 또 일반 청약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 흥행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좀 예측이 되는데 향후 일정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오늘과 내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께서 일반 청약 공모주 일반 청약을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오는 20일에 코스닥의 상장을 앞두고 있죠. 미래에셋 증권 그리고 현대차 증권 이렇게 두 곳의 증권사를 통해서 청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중복 청약은 안 되고요. 이 미래에셋 증권은 비대면 계좌 개설이 지금 당일에도 가능한 곳이 있어서 만약 청약 원하신다면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이 100% 신주 모집이에요. 제가 IPO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 신주 모집에 대한 의미를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이 구주 매출이 매번 공모 시장에서 뭐 나쁜 수익률을 내는 것도 아니고 또 기업 내용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주 매출의 이제 단점이라고 부각되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기존 주주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리스크를 어느 정도 신주 부분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공모 자금을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그 사업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언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 공모로 153억 원 상당 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상장 후 시가총액은 680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소 청약 수량이 10주이기 때문에 뭐 워낙 공모가 자체가 낮다 보니까 증거금으로 한 26,500원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청약 수수료가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따상을 한다고 해도 한 6,000원 정도의 수익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청약을 하신다고 해도 한 주 이하, 그러니까 배정을 못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두에 보시고 청약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토엔이라는 회사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에서 분사한 회사다 보니까 일단 그쪽 뭐 매출처럼 좀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갈까요? 우리가? 네, 일단 상장 직후에 비교적 적은 유통 물량을 가진다라는 부분은 이번에 청약 시도하실 때 좀 강점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 기관들이 어느 정도 이 물량을 갖고 있느냐 이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과의 이런 장기적인 협력 관계가 굉장히 좋은 강점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겠죠.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최대 주주 지분율이 한 27%인데 여기서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8%, 5%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상장 진행이 되면서 언급한 바가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상장 후에 2년 동안 지분을 유지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서요. 이 부분도 좀 투자 포인트,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차가 뭐 속도만 잘 내서 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죠. 이제 뭐 나의 생활과 같이 연계가 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것도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성장성 또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성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표가 이야기하기로는 차 안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영위하는 그리고 키워가는 애프터마켓에 대해서 뭐 이런 제품들이 더 다양해질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공모자금을 활용해서 지금 영위하고 있는 커머스 플랫폼 고도화나 또 신규 앱에 대해서도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포마켓에 대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연구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좀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까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토엔이 증시로 이제 출격을 하게 될 상황인데 증권가에서는 이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올해 IPO 시장 전망과 전략 이걸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어제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뭐 이뿐만이 아니라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SSG 마켓 이런 대여들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역대급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기대가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시장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겠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커진 만큼 작년만큼
뭐 이 수익률로 엄청 뭐 따상 이렇게 기록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옥석거리기를 잘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줬고요. 특히 오토엔이 올해 IPO 1호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자동차 용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전방 산업에 대한 이런 동향 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이 자동차 생산이나 판매량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실제 작년에도 이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난이 빚어지면서 이 신차 물량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오토엔 실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신규 차종 출시라든지 뭐 자동차 완전 변경, 풀체인지라고 하죠. 그리고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 이런 계획 같은 동향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현대기아차 쪽에서 뭐 제네시스라든지 뭐 이런 신차가 꾸준히 발표되면서 이 꾸준히 판매도 좋게 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오토엔에도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이슈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